성욕 왜 없어졌어?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모든 욕구가 없어요. 그냥 무성 무욕 무념무상. 약간 카사노바 느낌 나는데? 등산은 어떻어요? 카사노바? 카사노바가 그랬대요? 30대 초반까지 모든 욕망을 분출하고 고자가 됐잖아. 아 그래요? 아니 고자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불구가 됐어. 그러니까 멀쩡히 달려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아, 반응, 피가 안 도는구나. 암튼, 뭐라 그랬지?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의 스타 K 24회를 얼리버드처럼 시작하겠습니다. 뭘 얼리버드야? 뭐, 얼마나? 얘 왜 이래 오늘? 우리가 그 전에 밤 10시 같은 대화를 조금 했더니 되게 설레있나 봐요. 오랜만에 아침에 하니까 엔돌핀이 뭐, 아침에 뭘 했나 아침에 뭐 봐? 했는데? 아침에 방송하니까 그래서 기운이 빠져. 아니 아침에 방송하니까 한껏 사기도 있어. 야, 좀 피곤해. 지금 어제 알잖아요. 말했잖아요. 방송 전에. 네. 6시간, 7시간으로 장장 운전하고 검은콩을 막 이상하게 짜더니 짜서 먹더니 자고 뭐야 오늘 8시 10분에 차 빼달라는 전화를 듣고 일어났어요. 네. 8시 10분 차를 빼기 가장 좋은 시간이지. 왜냐면 9시로부터 1시간 전이거든.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씻고 나와가지고 그 길로 출근했죠. 네. 24회입니다. 지난주 방송 때 미리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네. 원래 23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24에 대한 특집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 사이 그래서 24회구나. 이사. 일부러 지난주에 찐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저희가 이거를 여러분 오해할 진짜 믿어주셔야 되는 게 1회 녹음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어. 24회 때 이사를 하자. 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탁. 52회 땐 5일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49회 때는요. 저기 뭐 빨리 말해 뭐 중고 6대는요? 6대? 아 쟤 미쳤나? 쟤 왜 저래 오늘? 너 성욕 사라졌다며? 아 죄송해요. 다시 고품격 소비 방송으로 네,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저희가 또 녹음 요일이 드디어 바뀌었어요. 원래 수요일 녹음에서 그렇죠. 네, 그 여러 가지로 종합했을 때 금요일이 가장 좋다는 적절하다 의견이 내부에서 나와서. 오늘 금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녹음을 하면 좋은 이유 뭔가요?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라가 덜 바쁘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 팟캐스트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쪽 그 분석하시는 분한테 아, 그런 분이 계셔? 그러니까 그 뭐랄까 트래픽이나 이런 거 아~ 보통 방송은 수요일쯤에 업로드 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금요일날 아마 녹음을 진행하고요. 화요일 쯤만 업로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난주 방송처럼 박세롬이 엔지니어가 미치면 녹음 당일날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폭주. 저희가 방송 진행 스킬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손댈 게 별로 없는 경우 그렇지. 굉장히 낮은 확률로 존재하고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 굉장히 높은 두 번째 확률은 뭐냐면 지가 박세롬이가 바빠. 그냥 올린 거야. 그냥 지가 바빠. 네. 뭐 그럴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여러분 다시 각 잡고 말씀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약간 오류, 네. 네, 정정, 사과 및 정정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아이돌 굿즈에 대해서 다루다가 이렇게 본론으로 훅 들어가나요? 네, 요거 바로 그냥 먼저 하고 보통 오케이. 그 사과 정정은 맨 처음에 하니까 그렇죠. 네. 엑소이어폰, 네, 슈어사의 SE386 제품 아이돌 굿즈가 123만원짜리 이어폰이 뭐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사실 지난 방송 때도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뭔가 짚이는 바가 있어 아주 살짝 그랬죠. 네. 제품 자체가 비쌀 수도 있지만 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 S846 제품은요 그 원래 123만원이래요. 네. 엑소 이어폰도 123만원.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뭔가 이제 설명을 들어갔어야 했는데, 가정을 전제로 그 뒤에 이야기가 좀 많이 흐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걸 듣고 이제 기분 나빠 하실 청취자분께서도 계시겠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도 있었고요. 팬더렉스님 외에 몇 분께서. 그랬고요. 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유명 영화배우나 혹은 뭐 마블 시리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뭐 어벤져스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컨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파생상품이 나올 수 있고 사실은 그거 자체가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아주 똑같은 질의 상품에 비해서는 좀 더 프리미엄이 붙는 게 사실인데 당연히 엑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또 이게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데 네, 뭐 그 엑소 이름이 들어가면 당연히 프리미엄 붙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심지어 이어폰 경우에는 동일한 가격에 팔고 있었고 이런 건데 아이돌 굿즈 자체가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좀 더 폭넓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뭐 혹시나마 저기 아이돌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약간 약간 그 폄하까지는 아니지만 폄하까지는 아니죠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런 동일선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또 저희가 또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네. 네, 양해의 말씀을 또 구하겠습니다. 아, 한 번 하나 또 정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지난 방송 때 멀티플렉스를 다뤘었는데 네, 그 영화 카트는 롯데가 투자한 게 아니라 펀딩입니다. 네, 그냥 수인님이 네. 정정 게시글 올려주셨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을 했고요. 정말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뭔데? 내가 그거 참여했어. 내가 그걸 참여했는데 내가 잠시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봉 첫날에 보셨던 거군요. 네. 그건 아니야. 근데 그거는 받아서 본 게 아니라 그냥 내 돈 내고 가서 본 거고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된 거라고 한 건 아니고 저기 뭐야 그걸 한다고 제가 그 대학교 때 몸담았던 과내 그 사회과학 소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후배가 이런 사태를 다룬 영화가 클라우드 펀딩 진행 중이니까 우리 모임 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당 5만원인가 해가지고 저희 그 모임 이름 들어가는 거야 네. 마지막에 그래서 그 자막을 맨 마지막에 내가 그랬는데 이 바보같이 방송 중 네 이거는 그냥수인님께서도 그 글 올려주신 그냥수인님께서도 그 정정의 글을 게시판에 네. 올려주셨었고요 그래서 영화 카트는 롯데가 아니라 클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된 영화라는 점 약간 이상하긴 했어 대형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카트에 투자를 하다니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 롯데 미쳤나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요. 네. 본의 아니게 롯데 가뜩이나 요새 바쁘고 힘드신데. 그러니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쳤을까, 과연? 네. 하여튼, 엑소 이어폰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오보, 일종의 오보를 한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배꼽 인사. 꾸벅. 네, 꾸벅. 죄송합니다. 분기탱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욱 중간중간에 꼼꼼하게 팩트체크를 게을리하지 않는 보이스타K 일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를 했으니 이제 사과의 주체를 소개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저는 슈퍼스타K를 진행하고 있는 딴지일보 홀짝 기자고요. 나 뭐 할까? 오늘 너는 화려해. 인어인 줄 알아. 수상자. 오늘 꽃다발처럼 하고 저는 로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롬입니다. 네. 아 오늘 로라와 박세롬이의 그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네. 네. 박세롬이는 마치 되게 깔끔하고 넓은 원룸에서 프리랜서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아 그러네. 약간 그런 느낌 고르네, 나죠. 고르네. 이거 좋죠. 네, 좋네요. 네. 네. 로라는 오늘 굉장히 벚꽃 축제 오늘 벚꽃 놀이 벚꽃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그 꽃다발. 사귄 지 마치 한 60일 안 됐을 것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어머! 진짠가 봐요. 네. 맞췄나? 딱 맞췄나 봐. 네. 하여튼, 그런. 몰라. 네. 저희 소개가 끝난 마당에 이제 지난주 우리 소비에 대해서 네. 간증의 시간을 가져봐야죠. 네. 이 소비 간증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짤막한 코너로 넣었는데 박세롬이가 이 코너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되게 하고 싶었어 보니까. 그러게. 준비하는 건 또 쟤인가요? 네. 좋은 거잖아요. 얘 말 속에 뼈가 있어. 가시도 있고. 본보기인 거죠 이쪽에. 하란 네. 말이야 이런 거죠. 나는 많아. 박세롬이 네 등산을 했다고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오랜만에 대구에 갔어요. 또 네네. 어떤 등산 동호인 꼬시려고 왔어? 어머니랑 갔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꼬시려고.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어쨌든 대구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었는데, 네. 금요일에 방바닥을 긁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막 쉬고 TV를 막 보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퇴근하시고 오셔서 등산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께서는 이제 등산이 취미이셔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가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갈까. 원래는 평소엔 절대 안 가죠. 근데 그치. 이제 이런 게 효도지 딴 게 있나. 같이 이렇게 가드리는 게 효도지 싶어가지고 그래 아이고, 가자. 다 컸네. 아이고 가자. 지가 등산하고 싶었는데 괜히 효도까지 얹은 거 아니야. 아이고 가자 싶어서 저는 팔공산을 뭐 갓바위 이런 거 사실 네. 제 기억 속에는 간 기억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 기억하는 바에는 처음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겁줬어요. 여기 되게 힘들다면서. 근데 가니까 되게 저는 아유 건강하니까 좋더라고요. 수영도 하는데 뭐. 네. 그럼. 근데 계단이 한 1200개 정도 있어요. 거긴 계단으로 다 이렇게 이뤄진 등산로라 가지고 1200개 엄청 올라가 가지고 미친 듯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헉헉거리면서 이제 가져간 물을 다 마시고 목말라. 뭔가 필요해. 내 안에 이온이 필요해 싶어가지고 딱 봤어요. 연기를 한다 이제.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 보통 산 등산에 가면은 네. 음료나 뭐 이런 거 가격이 조금 비쌀 거 아니에요. 그치. 당연히 그쵸? 거기에는 판매하는 곳이 없으니까 네. 그곳밖에. 그래서 가격을 딱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이제 가격들을 보니까 생수 1,000원 그리고 콜라 1,000원 이 캔인가요? 네, 캔. 250ml 캔이고요. 비싸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산 꼭대기를 감안하면 그치.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파워에이드 1,000원. 제일 비싼 게 포카리 스웨트였는데 그게 1,500원이었어요. 아, 이거 신기한데 이거 다 메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그치. 너무 이 정도 금액 좀 감안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포카리가 너무 사와먹고 싶어가지고 지갑을 보니까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10,000원짜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돈을 교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먹으려고 딱 보니까 품절인 거예요. 아, 이게 포카리가 1,500원인 이유가 있네. 네. 거기에 올라가서는 포카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만큼 많이 사먹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워에이드를 사먹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그냥 팔공산의 시세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거기에 이제 갓바위가 왜 갓바위인지 아세요? 뭐 간 모양 바위 아니야? 맞아요. 거기에 보면은 조선시대? 네, 여로상 있잖아요. 부처상. 거기 위에 이제 바위가 널쩍하게 얹어져 있는데 그게 갓처럼 생겼다고 해서 갓바위거든요. 이제 거기 소원별로 많이 가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갈 때마다 108배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절 3번만 했어요. 왜? 힘드니까. 엄마가 어머니 108배 하셨다고 거기도? 엄마는 매번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소원지 이런 게 있어요. 연등의 소원지 이런 거 해서 하는 거 그거 10,000원 정도 하고 네? 초도 이렇게 꽂을 수 있는데 그 대초가 10,000원 네? 공양미 4,000원 가탁초라고 또 있나 봐요. 그게 3,000원 그리고 향 있잖아요. 그건 1,000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김에 또 다른 자판기들은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나 이렇게 또 알아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803 현지의 박세로미 특파원이 이곳의 포카리 스웨트는 1,500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품절입니다. 뭐 이런 거지. 품절이었고. 대학교 자판기 보면은 약간 저렴하잖아요. 그치, 등록금 싸지. 때문인지. 그래서 대학교의 자판기에서는 포카리가 600원에서 800원 선.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콜라의 경우에는 700원에서 900원 선. 그리고 국립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싸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국립대 친구네 국립대 놀러 갔다가 보니까 막 콜라나 이런 게 너무 저렴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W 대기업의 자판기에서는 보니까 네. 이거는 좀 기업 차원에서 그렇죠. 회사 복지지. 네. 그러니까 포카리는 300원 그리고 콜라는 200원. W 대기업이 어디야? 네. 그리고 보통 일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판기에서는 뭐 음료수들이 대부분 800원 선 그렇죠. 이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게시글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 게시글에서 산 정상 음료수 자판기 가격이라면서 찍어서 올렸어요. 이건 뭐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듣고 참고만 하시라고. 거기에서는 콜라가 2,000원, 밀키스 2,000원, 그리고 비타민 워터가 4,000원.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시의 스포츠 센터 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서 이제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는
보면은 개또레이가 8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수업이 많이 열리는 그런 건물의 자판기에서는 개또레이가 700원이고 거기 자판기가 10m밖에 거리가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약간 오류 아닐까?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그런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앞이니까 약간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자판기 가격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다들 한번 살펴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가져왔습니다. 이 자판기 가격은 아 예전에 그 대학교 뭐 구내식당이나 이런 시절에 그 인천의 모 사립대학이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라면이 400원이야. 맞아 맞아. 끓인 라면이. 끓인 라면에 파가 4개 올라간다 그랬다. 나는. 아 거기도 약간 후생적인 측면인가 보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그리고 제가 인천 사람이잖아요. 인하대 앞이 또 가격이. 저렴해요? 그 인하대 그 앞에 그 술집이나 이런 데들 그 진짜 물가가 2000대 초반만 해도 두 당 만 원만 걷으면 3차까지 갈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사람 만나면은 거기서 만나면 막 술이 반값인 데도 있고 어떤 가게는 맞아 맞아 기본 안주가 한 서너 종류 나오는 데가 있고 기본 안주로 돈가스 화채 맞아 맞아 뭐 맞아 뭐 양파 샐러드 이런 거 나와 그래요? 아 양파 추 샐러드 그냥 앉으면 나 기억나는 게 그 뭐지 그러니까 생선 삼치 같은 거 한 토막 나오고 번데기탕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이야 딱 앉으면 일단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뭘까 여기 그래서 좋다. 안주 하나 시키면 기본으로 책상이 가득 차 테이블이 맞아 맞아 그래서 거기 진짜 싸죠 거기는 뭐 그것만 싼 게 아니라 앞에 중국집도 싸고 맞아, 당구장도 맞아. 싸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거기 노량진 같네요 약간 훨씬 싸 아 훨씬 싸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근데 이나대는 진짜 쌌어 그 앞에는 라면 400원 라면 400원 짱이다 진짜 내가 사다가 끓여도 400원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요새 또 많이 그러니까 인하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새 대학들이 안에다가 이제 일단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와 있죠. 그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그 식당 같은 것들 많이 이제 네. 발주를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하청 주고 그래서 사실 대동소이해졌어요. 이제 각 비슷해졌지. 그 와중에서도 뭐 그 학교만에 아직 뭐 그런 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어쨌든 네. 박세롬이 예, 소비 간증은 이거였죠, 한마디로. 그렇죠. 산이에서 음료수 네. 사먹은 이야기. 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진짜 네. 박수님 대단한 거야. 그치. 그거를 이렇게까지 풀어낼 수 있다는 건. 그렇지. 우리가 네. 그동안, 아, 이번 주에 별로 돈 쓴 게 없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어. 정작 쓴 돈은 1,000원이야. 진짜 돈을 안 쓴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이제 박세롬이를 본받아서 뭘 진짜. 먹으면 이제 진짜 다 그렇죠. 그래야겠어. 그래서 우리 로라님은요 이번 주에 뭘 소비하셨나요? 저는 이제 이사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맞다 맞다.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 봤는데 진짜 빠듯한 거야. 그러니까 아, 뭐 살 거 많으세요? 살 게 많진 않은데 그 월세가 나갈 거고 이사 비용 나가고 그리고 복비 드려야 되고 부동산에. 요거 해보니까 많이 깨지지 한 번에 이게 많이 저기 하더라고요 월세가 얼마입니까? 월세가 35만원 아, 딱 그 정도 수준이군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랑 그리고 또 관리비 오피스텔이라서 관리비가 조금 세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5만원 나갑니까? 평당 얼마예요? 아닙니다 좀 많이 세 15만원 너 원룸 아니야? 그러니까 원룸인데 그 15만원에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상업 시설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서 전기도 상업 시설 그러니까 상업 전기가 들어와 산업 전기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바닥도 보일러로 그러니까 가스 보일러로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전기 패널 그러니까 그게 있는 집은 주거가 가능한데 그게 전기 패널 안 돼 있는 집은 그냥 바닥인 거야 시멘트 바닥인 차가워.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물은 사무실로밖에 못 쓰지 그런 호는 아, 그런 되게 좋나 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관리비에 전기세랑 이런 거 다 포함인 거예요? 그치, 다 포함인 거지 거의.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 전기 워낙 싸서 아마 다 틀어도 그렇게 틀고 살아도 뭐 15만 원은 안 넘을 걸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렇구나. 집들이 가야겠어요. 그래서 들어와 네. 들어와. 아, 그래서 그래서 완전 진짜 모든 밥은 다 얻어먹고 완전 빙하기 내 지갑 빙하기 아이고 아무것도 못 사고 거의 몇 평이야? 거기가 8평 얼름치고는 되게 큰 편이지 요새 막 5.5평 6평 너 마포역에서 가깝다 그랬지 그치 자, 한번 대충 맞춰볼까요? 어느 건물인지? 아 보증금 보증금? 8평에 되게 좋은 건물 같아 그리고 마포역 역세권 생각보다 굉장히 싸 마포역에서 제일 싸 제일 싸? 제일 싸다고 내가 할 수 있어
아, 나. 아, 좀 더 써야지. 아, 더 써야지. 나, 나, 한번 봅니다. 네, 입니다. 아. 잘했다. 요새 그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월세를 더 받으려고. 월세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쵸? 내가 한 1,000만 원 더 드리면 안 되냐고 했더니, 1,000만 원 주셔도 30 이하는 안 돼요.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5만 원 깎으려고. 부주한가 봐. 예. 1,000만 원. 1,000만 원 더 드리면 안 돼요. 1,000 더. 아이가. 아, 제가 약간 아버지한테 삥 뜯은 것도 있고, 내 돈도 조금 있고, 대출도 좀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군요. 갑자기 신상을 다 깐 것 같은 이 느낌. 근데 뭐지? 많이 살 건 없겠네, 집안에. 풀옵션 아니야? 풀옵션이고, 게다가 살 게 없는 게, 아, 전 예전에 호갱짓을 한번 했잖아요. 아, 대차게. 아, 나 그거 궁금해. 그거, 저기, 방송 중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건가요? 어떻게 논아 가졌어요? 아. 왜냐면 어쨌든 내부에 채운 건 다 네가 산 거일 거 아니야. 그런데 아 이게 정말 아 지금 운명 같다 너무. 왜 왜? 마치 이렇게 될 것처럼? 내가 논아 가진 네. 그 나눠 가져온 그 스토리가 그 이사랑 관련이 좀 있어요. 아. 내가 이사를 나온 거니까. 아. 그거 이따가 본론 들어가면 아 그럴까요? 그때 얘기해 줄게. 아. 재밌는데? 재밌다. 저는 이사를 저도 했죠. 아, 그렇지. 했지? 예, 잘 했고, 네. 아, 이건 방송에는 안 나갈 얘기지만, 나는 10월에 이사를 한 번 더 해야 돼. 아, 됐어? 어. 아이고. 그래서 짐을 안 풀었어, 거의. 복비 아까워서. 생, 복비는 어차피 이번에 들어갈 땐 안 냈고. 왜, 왜, 왜? 그, 피터팬으로 1대1 거래했으니까. 아. 나갈 때는 복비를 내려고. 근데. 아, 훌륭하다. 몇 년 계약했어요? 2년. 아. 지금 생존에 필요한 것 빼고는 지금 그러게. 그래. 이거는 가스레인지 새로 주문해서 배달하는데 박스도 안 썼어. 그냥 그래 뭐하러 살지. 그냥 한 달 브루스타 쓰다 나가려고. 어 아, 그래서요? 네. 아, 드디어 TV를 샀습니다. 드디어 샀다. 드디어 샀습니다. 존나 고민했어 진짜. 뭐 샀어? 아, 내가 이거 그냥 LG 거를 그냥 직구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좀 돈 주고 살까 이러다가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으로 48인치 UHD를 58만원에 샀죠. 왜 이렇게 싸? 58만원? 원래 중소기업 제품들이 다 쌉니다. 근데 이제 뭐 디테일이나 그러니까 아이폰이 80만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디테일이나 엄청난 뭐 이렇게 세세한 퀄리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대기업 제품이 더 좋겠지만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했죠. 하나는 내가 그렇게 큰 퀄리티를 요하는 눈이 아닐 것 같다. 그치. 그리고, 맞아. 브라운관보다 원래 또 저기라면 LED TV는 수명이 좀 짧대요. 연수를 맞아요. 따지면. 그래서, 아, 어차피 지금은 좀 싼 걸 사고, 나중에 여유가 확신한 생기면 그때 좀 뭐 좋은 거 사든, 아니면 싼 거를 여러 번 쓰던. 훌륭한 결정했네. 네. 진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걸로 세이브한 돈을, 소소하게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한 20 얼마를 저기 드리고 했죠. 그러니까 다 합쳐서 뭐 업그레이드 했나요? 뭐 그래픽 카드 달고 램 늘리고 SSD 달고 하드. 아, 또 쾌적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SSD 달면. 그랬더니 그 두 개 다 합쳐서 들어간 돈이 대략 80만 원대인데. 일단 없던 TV가 큰 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IPTV 달아가지고 보고 있고. TV는 달았어. 그렇지. TV는 봐야지. 벽은 안 뚫었지. 안 뚫었지. 아, 잘했네. 지금 그냥 방바닥 휠. 존내 눈높이 교육이야. TV랑. 아, 어떡해. 아, 그리고 어차피 컴퓨터는 모니터가 32인치 모니터를 TV 대용으로 샀던 넓은 게 있기 때문에 컴퓨터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주 쾌적하게 쓰고 있어요. 아, 그래도 한여름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그러면 막 에어컨 설치하고 그래.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했어. 설치했어, 그냥? 10만원 주고 했어. 아, 진짜요? 그래도 싸네. 더운 건 못 참는다. 싸지. 어차피 10월에 이사 갈 땐 에어컨 뭐 그때 또 아 근데 거기서 오래 살 거니까 괜찮아. 근데 이거는 그냥 돈 쓰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모든 소비가 다 홀딩된 상태지. 왜냐면 뭐 이제 더 이상 살 것도 없고 뭐 이런 이제 이사를 가야 뭔가라도 들여놓을 수 있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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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뭐 가구가 됐든 뭐 이사 가서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침대. 아, 또 이제 40여일 동안 침대 뭐 수납장 책장 그럼. 뭐 이런 거 좀 들여놔야죠.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이사할 짐도 별로 없어. TV를 사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AS를 잘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 TV를 사면은 일단 뽑기용 같은 게 많이 작용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무슨 화질이라든가 뭐 불량 화소 혹은 뭐 하여튼 등등 해서 근데 잘못 뽑으면 말입니다. AS를 뭐야 중소기업이 좀 대동소이하겠죠 그것도
아니다. 크게 다를 수도 있죠. 회사마다. AS가 어떤지. 근데 뭐 좀 문제 있어서 이상한 것 같아서 전화했더니 뭐 친절하게 잘 받아주시더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 혹시나 본인이 쓴 중소기업 TV 제품 이 회사 거 추천할 만하다 하시는 분은 저기 딴지 라디오 슈퍼스타 K 게시판에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제가 달려가서 딴지 마켓에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이 딴지 마켓을 살찌울 수 있다는 점. 아, 그러네. 진짜 입점 시켜버릴 수 있는 저는 거잖아. 지금 제가 산 제품도 좀 써보고 AS 등등 다 따져봐서 괜찮으면 제가 여쭤보려고요. 제가 이런 일 하는데 한번 팔아보실래요? 브로커 같다, 브로커. 그 비싼 게 뭐 좋죠? 싼 게 비떡이란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텐데 가격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는지는 몰랐네. 네. 진짜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저기 대기업 제품이 디테일이나 여러 면에서 훌륭하다 할지라도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또 우리나라 제품이고 뭐 우리나라 패널 쓴 우리나라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옷이 얼마라고? 그래서 더 싼 것도 있어요. 그 정도 가격이면 네. 그냥 보다가 새로운 뭔가 기술에 장착한 TV가 나왔어. 그러면 버리고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거의 중고나라 중고나라도 있고. 거의 뭐 그러니까 아이폰이 8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중소기업 TV를 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한 말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TV는 좋은 거 사라. 해외 직구해서 사라 그냥. 해외 직구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TV도 싸니까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해외 직구해라 아마. TV는 뭐 근데 사실 그 편견이라고 해놔야 되나요? 그 고집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걸 한번 깨면은 또 새로운 세상 또 깨볼 만한 아니 너무 싸니까 그렇죠. 저는 만족스럽게 보고 있어요. 네. 이건 약간 지속적으로 물어봐야겠다. 내가 2주를 알아보고 TV 잘 있니? TV 잘 나오고 다음 주부터 제가 TV에 끝인사에 첫인사에 저희 집 TV는 무탈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애칭 붙여도 할 것 같아. 뭐 T보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네, 이렇게 소비 간증을 또 장황하게 네. 물건을 살 때 그 오래 알아보고 사고 막 이러니까 왜 돈만 많으면 막 그냥 비싼 거 지르고 막 근데 사실 그거 소소한 재미를 잃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럼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내가 정신승리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아니 근데 나는 그 생각은 들어. 내가 돈이 갑자기 뭐 떼부자가 돼도 그때는 이제 쓸 수 있는 돈의 단위가 바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라 그래야 돼, 퍼센트로 보면 그것도 나한테 되게 한정적인 자원인 거잖아. 그러면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그 자원 내에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그치. 찾아야지. 그거에서 또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했잖아. 한도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 안에서. 그럼. 최대 효과를 내려고 노력한다. 내가 돈이 한 1경원 있어봐. 그 돈 쓰는 재미가 나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쓰고 바꾸고 할 거 아니야. 뭐, 이 진짜 1조 있어. 요트를 살 거야. 알아보고 사야지, 요트. 그치. 제일 좋은 걸로. 그쵸. TV, 뭐, 나 이런 것들, 그냥. 그 내 한정적인 자원에서 이 쏠쏠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더 애착이 가요. 이 TV가 고장나면 나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맞아. 난 진짜 얘를 잡고 막 울면서 내가 너를 믿고 샀는데 씨, 네가 이러면 이러니까 사람들 인마 해외 직구로 대기업 TV 사라는 거야 인마 막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아 근데 AS는 얼마나? 1년. 1년.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1년이고 그리고 뭐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등록하면 뭐 플러스 1년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소비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알차네요. 어떤 소비의 이야기 거리 갖고 나 하나 또 이게 말이 길어졌는데 하나만 더. 뭔데? 뭘까? 요새 그 좀 이렇게 짝태나 노가리 파는 그 술집 같은데. 저희가 제가 이사한 동네 앞에 문어 다리를 구워서 팔아요. 근데 그 문어 포 말고 탱탱한 문어 다리 있죠. 굵은 거. 그러니까 생물? 생물을 석쇠 같은 데 살짝 구워가지고 그 두꺼웁잖아 다리가. 다리 하나에 2,000원이야 그러면 이게 가위를 이렇게 딱딱딱딱 잘라. 아 육즙이 육즙? 아 그래? 와 갑자기 그 생각했다. 기가 막힌다. 다리 하나 2,000원이래. 그러면 그 문어한테 받을 수 있는 다리는 8개니까 16,000원을 벌 수 있고 문어 한 마리에 막 지금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경제적 인간이야. 굵잖아. 굵어요? 너무 잘 굽잖아. 이게 딱 잘게 자르면은. 맛있겠다. 조각이 많이 나와, 나름. 2,000원에. 와, 진짜. 이거 약간, 숙회보다는 좀 더 구워져 있지만, 일반적인 구이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기가 막힙니다. 잘게 단위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먹을 수,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거. 그치. 이걸 다섯 개를 하고 만 원보다는 하나에 2,000원씩에 파는 게 그치. 이제 거기 사장님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아, 생각이 나네요. 아. 이것도 유행해서 많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 GPS 받아야겠네. 정말 육즙이 지도 정보 받아야겠어. 네. 육즙이 찰찰 흐르는 우리 슈퍼에스트 K도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죠. 네. 다시 채찍질하기 시작했다. 한 번 더 씹어볼까요? 좋은 방송을.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오프닝은 여기까지고요. 이 사이에 저희가 그 광고를 하나 듣고 단신으로. 그렇죠. 뭐, 원래 단신이 오프닝에 들어있었는데 단신까지 오프닝에 넣어버리면 너무 오프닝 저기 너무 심하다. 부가식 방송이 될 수 있어요. 머리가 너무 크다. 네, 그렇죠. 네. 광고 따끈따끈한 사랑의 7시간. 9월 13일에 열릴 사랑의 7시간 20초 음원 광고 네.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2주 남았어요. 9월 13일 일요일 추석 대목 데이 이벤트 제3회 사랑의 7시간. 온라인에서 눈팅한 딴지마켓 상품을 레알로 만나보세요. 추석 맞은 느낌으로다가 특상품으로 준비합니다. 추석 대목 딴지 오프라인 장터 사랑의 7시간. 9월 13일 일요일 대학로 벙커원에서. 자세한 사항은 딴지마켓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네, 단신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설명 이어가기 전에 사랑의 7시간 9월 13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고 들으셨듯이 9월 13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고요. 이번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추석을 한 2주 앞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것도 미리 구경해 보실 수 있고요. 시식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지난 1, 2회 행사랑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희 건물 3층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 잘 됐네. 그래서 1층 외 지하에 업체들도 많고 이제 막 부스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머물기는 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커피 한잔 사시거나 이렇게 해서 벙커도 한번 둘러보시고 3층에서 잠깐 담소도 나누시고 잘 됐네 진짜.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업체 참여 리스트 이건 확정됐나요? 네, 요거는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공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바 가겠네 나. 네, 나도 이사 간 집에 장바 가겠어. 좋다 좋다. 집주인 선물 그날 하나씩 나 이거 이러면서 손잡고 와가지고 네. 이거 하나 사줘. 따로 그 저기 로라 TV 모금만 만들어 놓을까? 58만 원을 향해. 네, 그렇지. 600원씩 1000분이 모금해 주시면 하나 살 수 있습니다. 네. 금주의 단신은요. 맨 앞에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돌 굿즈 관련된 사과 네. 방송 사과도 한번 드렸었는데 관련 기사 하나 더 그 소개해 드릴게요. 인기 아이돌 캐릭터 상품 중 이른바 굿즈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 되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저기 지점이기는 해요. 이게 이 관련 기사인데 시민단체가 유명 연예기획사 아이돌 그룹 상품들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책정됐다며 문제 제기했다는 그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거죠. 이러면서 이제 촉발이 된 건데 뭐 어린 팬들을 현혹시키는 돈 없는 상술이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팬더 학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관련 산업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게 무슨 아이돌 어린애들 코 묻은 돈 뺏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 본 상품이 그 정도 가격에 고가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엑소 이어폰이 원래 가격이 100만원 넘는 고가 제품이다 하더라도 이게 그 등골 브레이커다, 부모 입장에서. 근데 이 차이인 것 같아요. 펜더렉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 아이돌 굿즈 특히나 이런 고가의 이어폰 같은 걸 뭐랄까요. 그 대부분의 대상은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이기보다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이돌 굿즈가 성인 대상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팬드럭스님께서도 성인 대상인 경우도 많고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한편으론 네. 개중 몇몇 청소년들은 부모님한테 이거 사달라고 할 수 있거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 경험이 사실은 전부잖아요. 내 세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 입장에서 울화통이 참 치밀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전체로 봐선 굉장히 극소수일 수 있겠으나 그렇게 막 조르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또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게 최저시급이 6,030원이고 네. 우리 연봉이 뭐 3천만 원대고 그거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평균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래서 이거 보고 아 상식적인 가격은 아니야. 어떻게 봐도.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런 겁니다. 그 이게 이어폰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저기 벤츠 S클래스 정도 되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보통의 벌이로 살 수 없는 가격. 그러니까 그 하이엔드 혹은 명품. 뭐 그게 굳이 백으로 치면은 뭐 명품 백. 그렇지. 아, 500 이런 거지. 어, 그런 건데 보통 잘 안 사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 정도 가격대 이어폰을 끼는 사람은 없죠. 내 주변에 벤츠 S600을 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어폰에 원래 유저분들은 쓸데없이 가격만 높은 이어폰으로 약간 치부돼서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엑소나 그 SM 입장도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 게 네. 어쨌든 엑소라는 그룹 자체가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굉장히 핫한 그룹인데 그래도 명품의 이미지에 이렇게 콜라보를 시키는 게 나을 수는 있죠. 그렇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또 팬들도 저도 이 정도 조금 더 고급진 그렇죠? 이미지, 그렇죠. 고급진 거예요. 형성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품 CF를 찍는 연예인 마냥.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들한테 뽐뿌를 넣지 않는다는. 그게 보장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뽐뿌가 가능하죠. 할 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뽐뿌가 안 갈 수는 굳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고가의 상품을 판매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엑소분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분들도 10대 아닌가요? 이제 20대가 많을 10대나 20대 초반? 20대 초반인데 뭐 그들이야 상위 1%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영위를 하겠지만 제가 정리해서 생각해본 결과 어쨌든 양측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SM이나 뭐 또 SM이라고만 말하는 것도 웃겨. 아이돌 그래. 그 아이돌 소속사나 그런 아이돌 굿즈를 개발하시는 분들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오히려 한류 효과 뭐 혹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뭐 매출 효과 같은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그분들이 하시는 뭐 아 이걸 갖고 진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파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나 아까 로라가 말한 대로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의도치 않은 뽐뿌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편 또 그렇다고 하면 그럼 과연 판매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다 책임져야 되느냐. 갓 졸업한 아들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들이 운전면허 따고 어떤 연예인이 영화에서 저기 뭐야 페라리를 몰았어. 그러니까 뭐 그 페라리는 너무 갔으니까 뭐 BMW 뭐 한 5시리 정도 3시리 정도 몰았는데 나도 그거 사달라고 그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걸 BMW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BMW를 그 연예인을 태운 사람을 뭐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할 말은 있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아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럽시다. 네. 게다가 또 이게 원래 가격이 또 한 123만 원 한다고 하니까 특히나 이 이어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책임을 또 그쪽에만 돌리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뭐 기술적인 네 그렇고 제 그 다른 상품들도 있었잖아요. 뭐 인형이라던가 뭐 잠바라던가 이런 상품들에 비해서 이어폰의 가격이 높다 보니까 기사의 그쵸. 제목으로 쓰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낚인 감도 있네요. 이어폰이 123만 원? 기사를 그렇게 쓴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은 뭐 하여튼 그 기사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세상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해보면 못 이해할 게 없어. 아, 그럼 당연하지. 기사 헤드라인을 좀 자극적으로 뽑는 것도 왜냐면 그 헤드라가 헤드라인이 눌러야지 그 뭐. 구라는 아니잖아. 맞아, 구라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는 그런 클릭 같은 게 클릭수가 굉장히 중요하고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거지 항상.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할 만하니까 논란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해할 만한 가운데에서의 어떤 적정선이라는 게 있다고. 그치. 그걸 우리는 옛날에는 상도덕이라고 불렀던 거고. 상도덕. 그러니까 막 그 기사로 제목을 섹시하게 뽑는 거는 좋은 거지만 제목으로 낚시를 하는 건 나쁜 거니까. 그거 100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은 로라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거 왜 나한테 넘겨? 왜 네가 하면 뭔가 더 경고적일 것 같아. 햄 소세지를 그러니까 햄 소세지를 많이 먹는 남성 수정 능력 떨어져. 야, 이게 딱 헤드라인이에요. 네. 그 햄이나 베이컨 소세지 같은 이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아니 근데 이것도 웃겨.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건 얼마나 먹는 걸까? 그러면 이제 남성의 수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단신 박사님 왜 뽑아왔나요? 이거 소비와 어떤 관련이 있죠? 우리가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 식품을 굉장히 요새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의 고려를 해보시라. 요새는 뭐 중요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래서 이 하버드대 인공수정 시도 남성 조사 결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 기사가. 그래서 생식력 개선을 위해서 섭취 제한도 고려해야 할 정도인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 시험관 수정을 시도하고 있는 부부 가운데 141명을 대상으로 육류 섭취량 및 자주 먹는 육류 종류와 수정 성공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로 가공육 섭취량 상위 그룹, 그러니까 많이 먹는 그룹에서는 수정 성공률이 54%로 하위 그룹 82%에 비해 28%포인트가 낮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안 된다는 거지 수정이. 그래서, 반면 닭고기 등 조류육 섭취량 상위 그룹은 시험관 수정의 성공률이 78%로 하위 그룹 65%에 비해 13%포인트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연 절주 체중 감량 같은 남성 생식 능력 개선 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사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면서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아, 도대체 많이 먹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인데? 왜냐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는 게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먹죠. 기본적으로 많이 먹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먹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수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느껴질 정도로 많이 먹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제 생각에는 이게 정확히 뭐 과정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몇 회 이상 뭐 그런 식의 섭취한다 이런 거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 뭐 네. 밑에 기사 보면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도 어쨌든 간에 뭐 위험 요인이고 육가공식품이 그렇기는 하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뭐 이렇게 좀 나온 게 있으면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이 실험에서 얼마 정도 먹는 사람들이었는지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햄 소시지는 무조건 안돼가 될 수 있어요. 잘못 그러니까. 읽히면. 네. 아니 근데 이거 좀 갑자기 읽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게 여기 보면은 그거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개념으로 비교 대상이 닭가슴이잖아요. 닭가슴살이 뭐 건강 제품이다. 이거 여기서 뭐 업체 스프링 아니야? 뭐야? 닭가슴살 업체 스프링 왜 그냥 생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포함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 햄 베이컨 소시지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이런 기사 그러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안 좋은 면이 있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뭔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네. 삼겹살도 많이 먹으면 죽어. 삼겹살 많이 먹으면 안 걸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아니, 대략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예전에 기억나는 게 괜찮아. 사카린 있잖아요. 뉴슈가. 네네네. 그게 하루에 아, 나 그거 본 것 같아. 3,000g 이상 먹으면, 그니까, 하루에 그 먹어야 되는 적정량이 3,000g인 거야. 그럼 3kg잖아. 그러면서, 야, 한 번에 3kg를 먹어서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음식이 뭐가 있냐. 아, 그것도 있었잖아요. 아니, 쌀도 3kg 그러니까. 먹으면 죽어. 왜 커피 많이 먹는 여성 가슴 작아져. 뭐, 이런 기사. 그러니까! 커피 하루에 막 열몇 잔씩 먹어야 되고. 아, 갑자기 그 생각나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합한 뭔가 기준을. 아니, 좀 아쉬워요. 좋은 정보긴 한데, 그러니까 아쉬워요. 이 햄 베이컨 소세지, 그니까 이게 그냥 고기를 먹는 거랑 뭔가 다르다는 거잖아. 육가공을 시킨 걸 네네네. 먹으면. 그니까 그 육가공을 하는 과정에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다라든지. 뭐 네. 요런 걸 알려주면. 우리의 소비가 우리의 자의로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훨씬 많지.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창 그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혼곡을 네. 강조했던 시절에는요. 백미만 먹는 거는 온갖 질병의 주범이었어요. 막 뉴스에도 나고 막 그랬어요. 맞아, 옛날에 맞아, 진짜 맞아. 옛날에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옛날에는 막 당뇨를 유발하고 막 백미만 먹으면 뭐 아주 큰 일 날 것처럼 그렇지 그렇게 되다가 이제 백미 생산량이 많아지고 오히려 요새는 쌀 소비량이 너무 적으니까 쌀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명확해야지 뭐든지 왜냐면 몸에 안 좋은 게 한두 개인가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은 맞아요. 먹기에 따라서 딱 다른 거. 약은 기본적으로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이 기사에, 아예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더 명확한 뭔가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세 번째 단신입니다. 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하는 것인가? 이거 궁금하네요. 아, 요거, 지가 주사해 놓고. 아주 방송꾼 다 됐어. 네. A씨 일가족 5명이 2012년이요. 벌써 3년 전이네요. 아,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춘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기를 태운 유모차 통로에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 주문했는데, 아이고야. 어떡해. 네, 종업원이 뚝배기 운반하시다가 뜨거운 국물 일부러 유모차에 쏟아가지고, 아이고, 아기가 허벅지에 전치 4주에 이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은 아기가 17세 이후에는 PV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을 했대요. 이에 A씨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 상대로 손배소 청구 소송을 위자료 포함해서 일가족 4명에게 치료비와 수술비까지. 반면 식당 측은 유모차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근데 이것도 약간 애매하네. 그냥 이거 그러면 아예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게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원고 측이 식당 홈페이지 등에 남긴 악성 댓글로도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의정부지법 민사 판사 그 민사 재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최근 식당 측에 아기의 치료비 620여만 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특히나 민사 손배소 이런 거는 거의 일부죠. 일부지. 네. 그래서 산정된 총 치료비 880여만 원 가운데 식당 측의 책임을 70%만 인정한 거래요. 그리고 여기에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의 위자료 등 550만 원을 위자료로 추가해서 총 1,17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 손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하고 유아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고요. 원고 측 역시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음식점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도록 그렇죠. 이런 것도 약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서 70%만 책임이 있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요새 하도 그 요새 딴지 저희 자유 게시판에 뭐 특히나 교통사고 이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잖아요. 사고가 정말 자기 과실이 빵인데도 그냥 진짜 그 정말 운이 없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도로 위에서 하여튼 막 그런 영상들을 보면 참 인명이 제천이란 말도 맞는 말 같고 맞아요. 그리고 사고가 너무 정말 부지부식간에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사고 같은 거 나올 때 우리가 차 같은 거 피하다가 넘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그거를 보상해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 그 어떤 트럭을 요 앞에서 피하다가 엄청 세게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부서졌거든요. 어머. 근데 트럭은 가던 길이었으니까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뭐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는데 엄마 말로는 저희 엄마가 어깨에 종사를 하셔가지고 자기한테 왜 말을 안 했냐면서 차는 사람을 안전하게 이렇게 지킬 권리가 있는 건데 사람은 이렇게 권리가 있는 건데 그거를 왜 말 안 했냐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또 판결 하나 나온 게 주목받았죠. 그 빨간불인 경우에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넜는데 보행자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뭐 게임을 하든 뭐라든 하느냐고 차에 치면 그거는 보행자 100% 과실이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이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 뭐냐면 빨간불에 횡단보도에서 건너더라도 차에 치면 그 외의 상황에서는 보행자 100% 과실이 아니에요. 맞아요. 횡단보도니까 빨간불이더라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잘 참고하셔야 되고. 그러네. 근데 어쨌든 이제는 막 요새 핸드폰 만지면서 길 많이 건너는데 빨간불에서 근데 빨간불에서 핸드폰 그거 진짜 진짜 그거는 좀 비상식적이다. 그렇긴 하다.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거죠. 이거는 작정했어. 갈라고. 이거는 그냥 스스로 조심해야 돼. 왜 이게 그러니까. 뭐 누구 잘못이라서 본인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요. 전화하시 죽고 싶지 않으면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통화하면서는 또 빨간불에 이렇게 통하면서 이렇게 좌우 무단횡단 그냥 있잖아. 밤 이럴 때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단신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이 9월 9일에 새 아이폰 발표를 행사했다고? 할 거라고? 어, 아직 8월이죠. 네. 애플이 9월 9일 오전 10시에 또 얘네 10시에? 우리 따라하네. 오전 10시에 하네. 방송 얼른 초대장을 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딴지에도 왔다면서요. 애플이? 누가? 초대장 보냈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전례로 보아 새 아이폰이 발표될 것은 확실시 되며 애플 TV 신모델도 공개될 공산이 크다. 아이고 애플 TV 나와버리네. 웃자노. 이게 웃겨. 행사 장소 규모는 작년 아이폰 6를 발표했던 곳의 3배이다. 초청장 멘트가 얘네는 항상 저기잖아요. 헤이 시리 우리에게 힌트를 줘. 왜 시리를 시켜? 지네가 알고 있으면서. 지네가 알려줘야지. 하면 뭔가 서버에 새로운 그런 답변이 등록돼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막 초대장도 폰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아이메시지 이런 걸로. 아이메시지. 이 애플 TV는 네. TV 자체를 파는 건 아니지. 아, 그거잖아요. 그 박스. 그치. 애플이 제가 지금 6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네. 6S가 나올 것 같군요. 꼭 구매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 폰으로 잘 버티고 박세롬 엔지니어는, 네. 박세롬 엔지니어가
아이폰 5S를 하나 주셨어요. 갈취했습니다. 네. 삥 뜯었어요. 그거 잘 쓰다가 나오면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신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네. 단신에 덧붙여서 이제 마켓 근황 네. 한번 마켓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켓 네. 근황 제일 중요한 거 굵직한 거 말씀드렸죠. 네. 뭐요? 9월 13일 그렇죠. 7시간 행사 말씀드렸고 요새 출장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네. 아침에 일찍 온 김에 이렇게 칠판을 봤는데 뭐 출장 어디에 함함함 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있는데 네. 그저께 출발해서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광주 화순에 네, 전라도 화순 멀리 다녀오셨네. 광주로 들렸다가 화순에 다녀왔고요. 된장 나 거기 살고 싶었어. 아 그래요? 아 그 화순에 아주 그냥 그 마치 산골짝 같은 근데 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광주에서 금방 가요. 근데 딱 도로에서 빠져가지고 내려온 거기 이제 된장 그 업체 내외 분께서 거기에 황토집을 짓고 사시는데 되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거실 겸해서 이렇게 둥글어 구조가 둥글고 여기 통로에 이제 부엌하고 다른 방 연결되는데 와 그 거실 같은 그 아주 넓지 않은 별로 넓지 않은 그 황토방 안에 문 열어놓고 창문 밖으로 이제 그 밑에 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와 이제 겁나 시원하고 아 여기서 내가 이런 데서 살면 약간 계량 한복 입고 싶다. 그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막 글 쓰면서 살고 싶은 그냥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너무 그리고 근처에 세량지라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50선 중에 하나로 꼽힌 데인데 구글 이미지 같은 데다가 세량지로 검색해서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어 싶으실 겁니다. 나는 매주 광주 가는데 왜 몰랐지. 화순대 금방 가는데 너무 광주만 갔어. 아 그러니까 원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관광지를 잘 모르잖아요. 맞아 그래. 맞아 그렇게 마켓 근황이자 제 근황이었죠. 네, 광주에 다녀왔고. 아 박세롬이 엔지니어 나오나요? 뭐예요? 이제 PD지. 뭐예요? 13일에 출석하나요? 아 맞다. 두 분 출석하십니까? 저희 이번에 로라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셔야만 네.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뭐가요? 이거는 방송에 지금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미치겠다. 너 나오네. 너 그냥 나와야 돼. 너 나와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나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9월 13일 사랑의 7시간 현장에서는 저희 세 명은 다 네. 여러분들 저희 나옵니다. 나와요. 제발 아는 척 해주시면 이름도 차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로라 아니면 계속 웃고 다녀. 오홍홍홍 너는 계속 아 성욕이 없어. 아, 뭐야. 아 식욕도 없어. 막 이러면서 네, 마켓에 그래서 그리고 유정란은 아마도 다음 주나 다음 주 중에 아싸 드디어 입점이 유정란 사랑 7시간에 오나요? 아 맞다 말씀드려야겠네요. 아니, 아 오시라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쭤봐야겠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외에 마켓 근황은 다양하게 저희 딴지 마켓 마켓.딴지.com에 들어오시면은 확인해 보시고 아주 조금씩 뭔가가 바뀌고 있어요. 사진 같은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타이밍구에 제가 그 광주 화순, 네. 네, 전라도 광주 찍고 이제 화순에 가서 취재한 게 뭡니까? 된장하고 고추장이거든요. 그렇죠. 전통식품. 이렇게 연결하면 너무. 그냥 김치 한번 듣고 가시죠? 왜 이렇게. 네. 김치 광고 듣고. 2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김치를 뭘로 보증한다는 거야?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모두 국내산이래. 당연한 거 아니야? 식약처 해썹 지정을 받아서 엄청 위생적으로 관리한대.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30년째 김치만 만들어온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라고.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갖추고 30년 전통의 노하우까지 담아낸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이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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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채 엄채